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가수들은 무대에 가서 노래를 하고 있지만 가수들, 배우들, 영국 배우들보다 훨씬 큰 무대를 우리는 쓰고 있어요. 어떤 무대? 어떤 무대? 네? 세상이라는 거는 하나의 무대예요, 무대. 여기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를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어떤 역할을, 과연 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 내가 어떤 역할에서 뭐 정말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아니면 뭐 조연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아니면 엑스트라를 맡고 있는지, 아니면 단역을 맡고 있는지, 아니 그것도 안 돼서 대기를 하고 있는지. 예, 실력은 너무너무 좋은데 알아주지를 못하고 발굴이 안 돼서 뭐 속을 끓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건 그냥저냥 살면 돼요. 왜? 어찌 살든 세상 한 인세상 살아가는 거는 그 누구라도 하다못해 뭐 밥을 빌어먹는 거린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살아가는 건 누구나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방법론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좀 귀하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이 볼때 천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왜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거지처럼 살았는데도 성인 대접을 받잖아요. 성인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너무너무 이게 품격이나 국격이나 아니면은 명예가 어마어마한데도 평생을 욕만 먹다가 죽을 때도 곧게 못 죽고, 이런 경우들이, 그게 뭔가가 남들이 나를 자꾸 떠나고 외면하고 한다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그걸 인지를 잘 못할 때는 상대방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지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잘해줬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있을 때 그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김국환 노래가 생각나네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정말 명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 몰라요. 그런데 남을 아는 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괴리라고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과연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 이거 유명한 일화가 바로 제그 사형이 되는 법륜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법륜스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은사선생님을 만나셨거든요. 그래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 이놈아 출가나 해라. 그러니까는 아니 지금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는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기는 뭐가 바쁘냐? 그러니까 아 지금 가봐야 됩니다. 어디서 왔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전 지금 학교에서 왔는데 다시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갔다는 또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또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끝까지 하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그럼 너는 지금 이제 그래서는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하도 계속 가다 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 법륜 사연께서. 그러니까 멍하고 있으니까 우리 은사 스님이 대가리일성을 하신 거죠. 야, 이놈아, 온 것도 모르고 갈 것도 모르는 놈이 바쁘기는 뭐가 바빠 하고 냅다 사자우를 질러대시니까 이게 이제 오한마로 망치로 한대 머리를 얻어맞은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이 그런 말을 듣고 뭔가 탁 와서 닿고 이게 출가를 해서 지금 참전 세계적인 큰 스님이 되셨다는 거, 이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큰 스님도 이저
학생이었던 신분의 법륜스님을 알아본 것이고, 법륜스님도 아, 이분을 내가 스승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대단하신 두 선객이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법륜사형처럼 활동 많이 하고 또 욕심 없고 또 남 얘기 안 합니다. 뭐 무속인 얘기, 종단 얘기, 뭐 별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걸 나쁘게 말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중도고 중용이지 중요하지. 전 시간에 중도에 대해서 본문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좋으면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또 싫으면 또 돌아섰다가 또 더 좋으면 더 좋은 쪽 찾아갔다가 이거는 마치 모닥불 보고 찾아드는 하루살이 불나방에 불과한 삶이 돼버려요. 뭔가 그래도 남자라면은 금기도 있고 심지도 있고 한번 믿어버렸으면 한번 내가 스승 삼았으면 그 스승이 별의별 짓을 하든 뭐 똥통 같든 뭐든 간에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늘 쓰는 말이지만 하다못해 강아지께서도 한번 주인을 삼으면 주인이 뻔히 자기 죽여서 보신탕 끓이려고 데려가는 걸 알면서도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쫓아갑니다. 예. 물론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요. 못하겠지만 한번 믿었던 걸 한두 번 서운하다고 해서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인간사가 어떻게 매일 좋겠습니까? 이 하늘도 보세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천둥도 치고 정말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신선라이브님 반갑습니다. 네. 쌍산 김동욱 선생님 어디 계세요? 같이 안 오셨어요? 저 밖에 아직 안 들어오셨네. 네, 이렇듯이 인생사가 무엇하러 여기를 왔다가 세상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놓고 가는지도 몰라요. 제가 저 엊그저께도 신도님의 아버님 되는 분의 부음을 받고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를 하고 네, 그저께 구룡포 화장장애를 다녀왔어요. 화장장애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어마어마한 불길 속에서 약 2시간여 동안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다시 그게 이제 나올 때는 관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뼈 부스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화장장에 계신 분이 빗자루 가지고 이렇게 쓸어서 찢게 가지고 이제 뭘 골라내요. 뭐 부속물들 또 쇠붙이 뭐 이런 것들 안 타고 남으니까 이제 많이 골라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뼈를 이렇게 뼈가루들 빗자루로 썰어서 쓰레바지에 담아서 절구통에다 넣고 그 구룡포 화장장은 아직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날도 원래 보항 화장장이 다 차가지고 이제 거리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절구공이로 최절구공이로 쪄서 그냥 이렇게 하얀 창호지에서 싸면은 요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고 마는 게 사람이거든요. 짐승들은 그나마 누가 빠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뭐 지수와풍으로 흩어져서 산화되고 말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잘 것도 없고 덧없고 쓰잘데기 없고 이런데 언제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오해하고 괴로워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거기서 그러시면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이렇듯이 사람이 정말 별거 아닌데 자기가 별거라고 잘났다고 명예가 있다고 돈이 많다고 남이에 군림하려고 하면 결국 좀 독한 말로 나쁜 말로 곱게 못 죽습니다. 곱게. 갈 때 힘들어요. 놓고 가기도 힘들고 아까워서도 힘들고 가족들 놓고 가기 힘들고 돈 놓고 가기 힘들고 그 좋았던 명예
그 소설이 벌었던 우리 저 전임 대통령들을 보세요. 갈 때 얼마나들 초라하게 가는지. 예.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초라하게 가지는 않아요. 가족들이 애도라도 하는데 가면서도 욕을 막 덤프트럭으로 수백 대, 수천 대씩 욕을 가지고 가니 그렇게 잘 사시고 그렇게 재산 많은 분들이 뭐 때문에 돈 욕심을 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나이 안 먹게. 다음 애가 안 오게. 네. 아, 정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맡은 배역이 도대체 뭔지. 네.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가 맡은 배역이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청소차를 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든 아니 인분을 이렇게 퍼내려는 그 무슨 차라고 그래? 똥차라고 좀 무식하고. 위생차. 어? 뭐라고요? 위생차. 어? 안 들려요. 정화조차. 정화조. 네. 아, 제가 좀 무식합니다. 정화조 차를 타고 남이 이렇게 배설해 놓은 거를 치우는 사람이 됐든 세상을 주인처럼 사는 사람은 거의 자발적으로 합니다. 좋아서 합니다.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짜증을 내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면 항상 다른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요. 왜? 얼굴이 편안하고 즐거워요. 남에게 나쁜 기운을 주지 않습니다. 기꺼이 해요. 내가 맡은 일이니까 아니에요. 그냥 일을 놀이처럼 즐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그 사람은 우주의 대통령. 우주의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 우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면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안 치는 사람은 이제 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세상은 세상이 나에게 상대가 나에게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 거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내가 한 것보다 더 바라면 이 사람은 강도예요. 강도. 장사꾼도 아니고 그냥 강도예요. 자기가 한 거 이상을 왜 바래. 그래서 그걸 이제 과욕이라고 해요. 과욕. 과욕은 뭐를 부른다? 예, 화를 부른다. 화는 뭐를 부르죠? 예? 병을 부르겠죠, 병을. 병은 뭐를 부르러요? 죽음을 부릅니다. 네, 우리 상보 교수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욕심은 화를 부르고, 화는 병을 부르고, 병은 죽음을 부르고, 그럼 끝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가장 평범하고 쉬운 물음인데 뭔가 대답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것들. 왜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왜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가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난제죠, 난제.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마 수천 년 동안에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숙제를 다 풀어버리자고요. 풀어버리자고요. 자, 살 때 즐겁게 살면은 그 자리가 그냥 극락천당이에요. 천당. 예, 스님 법문 들으면서 어떤 스님이 됐든 어떤 법문이 됐든 뭐 법문이 뭐 이상하든 그냥 그게 좋고 즐거워야 돼요. 예, 왜? 부처님의 말씀을 법문이라고 해요. 그것을 조금 싱겁게 옮기든 조금 또 과하게 옮기든 조금 모자라게 옮기든 그 법문을 어찌 탓할 수가 있습니까? 성인의 말씀을. 그 탓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곧바로 부처님을 탓하게 되는 결과, 결론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누구에게라도 이런 문제를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세상이라는 무대. 자, 그럼 주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인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할 바를 다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우리 저 상보 오주석 교수님 보세요. 천국 전 세계 문화 탐방 다니면서 누가 그거 해달라고 했나?
계속 페이스북 올리고 여기저기 올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파크골프의 또 회장님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예, 알아서 능동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좋아하고 존경하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누가 하나님 부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뭐 할 일 없다고 사람들 복 주고 화나 내리고 하는 일에 관여를 하겠습니까? 복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화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사람. 하늘은 스스로 뭐 한다고요? 돕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삶. 이런 사람들은 고속입니다. 고속. 하는 일이 고속으로 돼요. 하다못해 식당을 하나 해도 어떤 집은 되는데 왜 나만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안 온다고 손님을 탓할 게 아니고 불황을 탓할 게 아니고 코로나를 탓할 게 아니에요. 되는 집이 다 있잖아요. 네. 우리 김기영 보살님 부부가 이렇게 같이 오시던 그 저 오천에 국밥집 하시는 온고이라고 처음에 안 돼가지고 참 이렇게 뭐랄까 애타가 하시는데 몇 번 오시고 가시고 또 뭐 산신각기도 이렇게 요즘은 한 번도 못 오시죠. 예, 한 번 나보고 오래는데 너무 바빠져가지고 오래는데 저도 한 번도 못 갔어요. 좀 한 번 데리고 간다고 해놓고 왜 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 거기죠 순대국밥 그렇게 맛있대는데 예. 어딘지도 나는 모릅니다. 이렇듯이 매진을 하고 신경 쓰고 또 내가 여기서 식당을 해보면 내 것만 먹어보지 말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잘하는 게 라면 끓이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는 라면을 끓이냐 하면 라면을 한 가지 라면을 절대 안 끓입니다. 두 명, 세 명, 네 명이 먹을 때는 각각 라면을 여러 가지 사다 놓고 각각 끓여요. 그래서 먼저 스프부터 넣고 그 다음에 라면 넣고 그 다음에 식초 넣고 파 넣고 이렇게 끓이는데 강한 불에 빨리 끓여내지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계란도 풀어놨다가 불을 끄고 이게 끓는 게 멈추었을 때 계란을 붓고 저어주면 아침에 해장으로 그만. 아무리 라면 못 드시는 분도 오시면 한 그릇 두 그릇씩 다 드시고 가십니다. 이렇게 뭔가 자기가 자기 개발도 하고 상품이나 이런 능력도 개발을 하는 데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저기 지금 우리 저 쌍산 김동욱 선생님 와 계시네요. 저분은 천하대장부예요. 내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대통령 아니라 아마 하나님 부처님이 와도 자기 싫은 건 안 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크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렇지만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피해. 전혀 피해를 주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는 뭐예요? 폭력이라든가 뭐 성폭력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또 도둑질이라든가 강도질, 살인이라든가 이런 극한적인 일들만 아니라면 세상은 인생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지위나 명예가 높고 고관대장이 되고 뭐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자리 하나 편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리 밑에 정말 밥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하나 편하면 그걸로 그만이거든요. 뭐가 더 바라겠습니까? 자, 시간이 자기 많이 돼가니까 그러면 이제 하인된 삶은 어떤 사람이냐? 간단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집에 있으면 그냥 뭐 TV나 보고 낮잠이나 자고 또 밥도 먹어라 먹어라 해야 먹고 또 회사를 들어갔어도 누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다가 요령 피우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오늘 오신 오은주 가수님도 보면은 가수 생활을 50년 이상을 했지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서울에서 여기를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이거 어떤 열성입니까? 제가 오시면 어떻게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반마디도 안 했어요. 본인이 아, 언제 언제 저는 가서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 알게 됐는데도 이게 바로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은 자기가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일본으로 어디로 이렇게 다니시고 엔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불러주는 데가 많고 또 대우도 좋고 서울도 아니고 제일 끝머리 일산에서 이렇게 행차를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다가 다른 집에 한번 들려볼까 하다가도 그게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일부러 뭔가를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 그분은 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일을 일처럼 하지 말고 놀이처럼 게임처럼 재미있게 어차피 하는 거 어차피 하는 건데 또 설사 누가 나에게 조금 뭐 좀 언짢게 하거나 조금 뭐 버릇이 없게 하거나 이런 것도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화도 안 내고 남한테 서운하게 한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전생에 화를 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주연이 되고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부처님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위인도 되고 성인도 되고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하늘에서 성인이 뚝 떨어지고 박혁거세 왕처럼 박에서 뭐 깨어나고 이런 서로 아이 뜻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찹쌀떡이 얼마나 예뻐요. 동글동글동글하고 조그마하고 주먹으로 콱 뭉쳐놓으면 이거 개떡이 돼버리죠. 개떡. 어떻게 다루느냐 인생을 내가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어떤 정답과 해석과 상대방들의 평판이 나온다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돈을 쓰자고 보는 건데 왜 돈을 벌다가 그냥 죽어야 됩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만납시다 해서 만나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다가 세상을 마감을 하면 그렇게 큰 후회가 없어요. 회한이 없습니다. 자, 중국 당나라 때의 도림선사라는 도력이 아주 높은 스님이 항주에 살았답니다. 옛날 얘기 한 토막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큰 소나무처럼 우리가 우산 같은 거 큰 거를 옛날에 일산이라고 그랬어요. 일산처럼 솔잎이 더부룩하게 큰 나무 소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참선을 하기를 즐겨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집이라는 뜻의 조과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스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으로 우리에게는 장한가라고 하는 저서로 널리 알려진 대학자가 있었죠. 대학자가. 거의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거의. 백거의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공부 많이 배워보셨잖아요. 거의라는 게 이름은 백낙천입니다. 백낙천이라는 그분이 그곳에 그 스님이 사는 곳에 주지사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원님 뭐 중국이니까 이렇게 됐겠죠. 부임을 왔습니다. 스님의 명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백거의 주지사가 은근히 이제 자기도 명망이 높으니까 그 스님이 도대체 뭔 명성이 그렇게 높은가 해서 도력을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 차례나 방문을 했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세 차례 끝에 이제 세 번 만에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백거의 아니죠. 이 저 도림 스님은 항상 소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는 여기 계신다고 해서 보니까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백과위가 예의를 갖추어서 선사님 이제 나무에서 내려오십시오. 아이고 제가 볼 때는 위험합니다. 하고 한껏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속으로는 기분이 좀 나빠요. 자기가 여기 고을의 이제 수정인데 온 줄 뻔히 알면서도 마중은커녕 내려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는 스님이 괘씸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예의를 갖춰서 내려오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스님 도림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도림 스님 혹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예? 몰라요. 내가 볼 때는 그 저 고을 그 말하자면 포항으로 지금 시장인데 존댓말도 안 쓰고 내가 볼 때는 자네가 더 위험하네 쳐다보지도 않고 이랬어요 스님이 그러니까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슨 하인 대하듯이 퉁명스럽게 내뱉어버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은 이제 서로가 거량을 하는 거예요 거량 서로가 그릇을 서로 이게 대보는 거예요 예, 누가 이제 네가 그렇게 나와 그럼 나도 너를 한번 건드려보마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왜 남자들 특히 조금 힘께나 쓴다는 남자들 어디 가다가 누가 쳐다보면 괜히 그냥 가면 갈 길 가면 되는데 이렇게 딱 왜 쳐다봐 이런 거 있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아니 지 갈 길 가면 되는데 사람이 눈 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해요 근데 왜 쳐다보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래가지고 이제 시비 걸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인들도 이게 하나의 시비예요 시비 그러니까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 벼슬이 높은 벼슬이고 이렇게 안전한 이렇게 땅에 내가 그래도 누구고 스님한테 그래서 내가 누구고 난 이렇게 안전한 땅 위에 있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스님 도대체 말이나 해보시오 이러니까 자기 이제 벼슬을 치켜 세우면서 비유가 거슬러 가지고 거슬려서 말이 좀 벌써 이제 거기서 진 거예요. 이 양반은 그렇게 쏘아 붙이니까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쳐다보지도 않고 한낱 그까지 티끌 같은 아르마리로 네가 알면 얼마나 알고 하길래 교만하냐 이런 뜻이에요. 자 세상에서 포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 세계에 내놓으면 얼마나 똑똑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아무리 똑똑해 봐야 80억 명이나 되는 세상에 다 내놓으면 몇 등이나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의 티끌 같은 아르마리로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 있구만 보아하니까 자네는 자네라고 해버려요. 번뇌가 끝이 없고 탐욕의 불길이 그칠 줄도 모르고 타고 있으니 자네는 지옥을 가기가 딱일세 이렇게 악담을 해버립니다. 이 벼슬 따위 스님이 벼슬 높은 사람 뭔 상관이 있어요? 솔직한 말로. 예, 요즘 뭐 어찌 보면은 뭐 성직자들도 흔히 벼슬 이런 데 가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만 뭔가 그거는 이제 어떤 이유가 있겠죠. 아랑곳하지 않고 따끔한 정도가 아니라 아프게 일가를 해버리니까 한동안 아주 무거운 정적이 침묵이 흘러버립니다. 도대체 이 스님이 이게 도대체 나를 어떻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렇듯이. 근데 이제 백거이도 또 대인이잖아요. 한동안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스님 그러면 제가 평생 좌우명을 삼을 만한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좀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이제 한 두 번 꺾이는데 세 번째 또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번 숙여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 한 번 두 번 해서 꺾어줄 텐데 이 스님은 세 번을 꺾어놓고도 또 안 꺾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럼 내가 한 가지 이렇게 줄 테니까 그대로 살 것이오. 그러니까 예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기상이 막 높으니까 이 백거이가 풀이 팍 죽었어요. 그럼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고 살며
그대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멍한 거예요. 왜?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에? 아니, 세상에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사람들한테 살라고 이렇게 살아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아니, 스님, 그 정도 말이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어찌 저한테 이렇게 무심하게 대하십니까? 이러니까 그때 이제 도림 스님이 한 말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뭐라고 했겠어요? 스님께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말을 저한테 주십니까? 하니까 스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그 다음 예? 행하기는 어렵다. 네, 역시 우리 스님께서 삼척동자는 다 알아도 그것을 행으로 실천으로 옮기기란 88순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네. 이랬어요. 백거이가 이제 얻어 맞고 맞고 터지고 터지다가 이제 결국 거기에서는 아까 그 법륜 사형처럼 뭔가가 쾅 와서 닿는 게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렵고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소박하고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이 대백거이라는 사람이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왜 모르겠어요? 알죠. 알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말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알지만 밥도 매일 먹어야 되고 숨도 계속 죽을 때까지 쉬어야 되고 마음공부도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어찌 한 번, 두 번, 열 번 들었다고 했다고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만 다니고 말지 뭐하러 대학교, 대학원 뭐하러 갑니까? 그때 다 배워버리지. 이게 말이 안 돼요. 한 달치 밥을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1년치 잠을 하루 만에 다 잘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거이가 나는 과연 저 스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걸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나, 그렇게 살았나, 내가 지금도 조금 배웠다고 대단하다고 존경을 받는다고 되지 못한 자존심으로 스님하고 거량을 하고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자책을 하고 그대로 불교에 귀의를 했어요. 그대로. 저는 옛날에 아주 그 먼 시간 전에 제가 바느질을 좋아해요. 바느질을 좋아해서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고 출가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안 하고 계시지만 한동안 참 불교에 심취했던 일공이라고 하는 천안에 있을 때 그런 스님이 있었는데 우리는 세상에 사람을 볼 때 말이죠.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가장 매력을 느낄 때가 있다는데 언제인 줄 아세요? 선혜령 가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자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언제예요? 예? 뭐라고? 누가 그랬어요, 지금? 그 대답 누가 했어요? 열심히 막 구슬땀을 흘리면서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은요, 그냥 도와주고 싶은 남자가 아니라도, 남자 대 남자라도, 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송골송골 땀이 맺혀가지고 막 일을 하거나 이런 뭔가를 집중할 때 몰두할 때 그러니까 제가 바느질을 하면은 막 밤을 새도록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 밤이 새는지도 몰라요. 한 두세 시간 했나 싶은데 벌써 아침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참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출가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 현상이 이게 뭔가를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던 거를
그냥 할 뿐이에요. 근데 남이 볼 때는 아, 열심히 하는구나, 대단하구나.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단순한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가 안 된다 할 때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가 아니라 집중을 안 하고 몰두를 안 했던 거예요. 몰두를 안 하고, 그러니까 공부는 한 중학교 정도 나온 사람이 나는 꼭 서울대학교 가야 돼 이렇게 바라는 거나 똑같아요.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뜻이 있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먼데 무슨 하늘에도 땅 속에 뭐 어마어마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우리 일상 속에 다 들어있고, 자, 도인이 산 꼭대기에서 그 먹을 것도 없는 산 꼭대기에서 바람 맞으면서 뭐 도인이 거기 앉아 있겠어요? 도인은 부처님 말씀에 어디에 있다고요? 저작거리에 있다. 시장 한복판에 있다. 거기서 대장간이 됐든 뭐 식당이 됐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큰 몰두하고 정말 집중하는 그 사람이 진짜 도인이에요. 정말 도인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청송에서 우리 신선 라이브님 얼마나 열심히 요즘 하고 계십니까? 신선 라이브 그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선임이요. 이름이 신선이에요. 그래서 아, 그런 거 하신다. 그 이름을 신선 라이브로 그냥 하시오 그랬더니 지금 잘하고 계시고 신선처럼 하고 있어요. 네, 머리만 저렇게 신선이지. 멋진 분이십니다. 요즘 또 우리 배지명 가수님 정말 너무 바쁘셔가지고 오늘도 못 오실 텐데 좀 못 오실 걸로 아는데 딱 와서 또 앉아 계시고, 선혜리 형 가수님 오늘 김장하시는데 어떻게? 예, 네, 그거 좀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요. 아, 가져올 시간도 없이 그냥 두 분이 또 우인수 가수님 오셨네요. 바로 이런 겁니다. 뭔가 남이 나를 보기를 원하면 오늘 못 보면 내일 못 볼지도 몰라요. 거기에 응해주는 게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은 남이 원할 때 따라주는 사람. 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어도 저렇게 하시잖아요. 네. 네, 주인이 아니고 저런 분들은 황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죠. 스님은 못 봐도 괜찮은데 오은주 가수님 봐야 되죠. 네, 이렇듯이 이제 법회 마무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정말 맡아서 집중하고 몰두한 열심히 하라는 말은 저는 하기 싫어요. 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했다는 마음 때문에 걸림이 돌이 돼요. 열심히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기대치가 생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속상해요. 사랑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누가 열심히 하랬어. 열심히 해놓고 괜히 남 원망하고 상대방한테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랑해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것도 없고 부지런히 할 것도 없고 되는 대로 하세요. 되는 대로. 사는 것도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고매하고 어마어마하고 정말 훌륭한 어떤 이론보다는, 자, 우리가 훌륭한 말을 천마디 만마디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천마디 만마디의 훌륭한 말보다 하나의 뭐가 중요합니까? 실천, 행동이 중요합니다. 네. 밥을 천명 만명 먹을 밥을 지어놓는 사람보다 그 밥을 내가 먹는 게 중요해요. 네. 전장에 나가서 천명 만명의 적군을 무찌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진리가 멀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입니다. 고매한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고 나와 남을 더불어 자리 있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나와 남을 더불어 생각하고 봉사하고 드러내지 않고 봉사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이렇게 뭔 일을 하고 무슨 상을 받고. 물론 요즘에 또 괜찮아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드러내줌으로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남이 볼 때 아이고 의시되기는 이전 정도의 마음이 안 들 정도 남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도로 그런 곳에서 바로 그것을 진리라고 하고 그런 곳에 성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성인은 성인인 척을 하지 않아요. 부처님 예수님이 성인이지만 그 당시에 그 부처님 예수님 성인으로 본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거지로 봤어요. 거지. 네, 얻어먹는 거지. 그래서 장자들 브라만들한테 욕 매일 먹어요. 젊은 놈이 말이야. 뭐 할 게 없어서 얻어 처먹고 다니느냐. 그리고 돌팔매도 맞고 오늘 돌팔매. 네, 돌팔매도 맞고 손가락질도 받고 기시하다기도 많이 맞고 그래도 뭐 안 주면 그만이지 뭐. 쪽박이나 안 주면 안 주지 왜 쪽박은 캐느냐 이런 말도 그런 것도 또 없고 뭐 왜 다른 집 가면 또 줄 거니까 뭐 그 집에서만 얻어 먹어야 되나 바로 이런 거예요. 남이 뭘 하든 그건 그 사람이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일. 신동엽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와서 남의 말을 옮기니까 그 다음부터 그 친구를 안 봐버렸다는 신동엽이 신이를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자기를 망가뜨려가면서 이렇게 인기를 얻었지 남을 이렇게 주워뜯고 핥히는 그런 개그를 하나더라고요.